권한 어떻게 줘요? 슬래시 부동산이라고 치시면 아 슬래시 부동산 성하늘 첫눈에 뿅. 근데 저희 왜 나오시는 거야? 네 저희 왜 아니 제가 일단 여기 흙 드릴 테니까 이걸로 가득 흙으로 된 탑을 쌓을 거예요. 위로 몇 칸 채웁니까 이거? 흙이 다 써질 때까지. 여기 여기는 지금 뭐 다 주인 없는 땅이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된 데는 여기 이제 여기부터는 내 땅이고 F3G 눌러보세요. 그럼 칸이 나오죠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콩콩 땅인 거고. 아. 여기 쌍 넘어오면 내 땅. 내 생각에 이쪽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다 사놓고 뭐 여기가 좋겠대. 다 자기 땅이면서. 아니면 이제 단군형 지금 옆까지 넘어가야 돼. 저는 좀 약간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좀 약간 한적한데.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어디 종순의 땅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기는 표시가 없는데 누구 땅인지? 여기 없는데 안 나오는데 여기 땅? 없대. 여기 없어. 또 여기 주인 없어. 여기 땅이래. 여기서 여기 할래. 여기. 왜 평탄을 해주는 거야? 네. 직접 팔아 그래. 아 이런 거 해주는 거요? 이거 왜 해주는 거야?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걸? 그냥 빨리 사버렸으면 좋겠어서. 나도 함. 이간다. 이렇게 하고 평탄하고 아니 이렇게 평탄하는 거 같은데 나라시만. 아 여기 좀 채워주세요. 근데 이거 왜 여기도 없네. 벚나무가 떠 있어요? 아, 나무를 캐간 땅이, 건가? 그, 나무를 그 다 베어가지고 있어서. 그럼 알아서 접붙어요? 얘네는 없어져 저절로. 아 저절로 시간 지나면. 그리고 네가 심으면 새로운 나무만 생겨. 아 그래요? 언제 없어져요? 얼마 안 걸려. 아 그 없어지기 전까지 좀 싫은데. 우원박보고 다 팔라고 하면 돼. 알았어요. 여기서 할게요. 돈이 없죠 지금. 3만 원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근데 처음에 하나 공짜잖아. 처음에 하나 공짜잖아요. 아, 누구야 이거? 원박씨 여기도 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마크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거 묘목도 있다. 이거 주워서 심어. 저 심을게요. 근데 그 함부로 안 심는 게 나을 텐데. 왜요? 나중에 집 짓고 심는 게 나을 텐데. 그 나무가 자라는 속도를 맞춰야죠. 집 짓고 나서 하면 나무 없이 있는 시기가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집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 놀고 계세요. 그 제가 혼자 한번 만들어 보고 부실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딱 이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거 나무로 여기다 블럭만 좀 드릴게요. 흙 같은 거 캐서 해야 되니까. 오오오 아 좋죠. 나는 원형으로 만들어야겠다. 옆에는 누구 땅이야? 옆에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옆에랑. 요거 내가 살까? 알아서 하겠죠. 아니 병건이 알아서 하겠죠. 오 벌써 유리로. 오 느낌 있죠? 병건 씨 완성되면 제가 그 가구 좀 넣어 드릴 테니까 일단 만들고 계세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너무 좁지 않아요? 네? 내부가 너무 좁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저는 아 넓은 거 싫어요. 제 손에 다 닿는 게 좋아요. 예, 네, 제 손에 닿는 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오므리고 싶은데 오므리려면 여기 어? 유리가 없네? 이제? 버섯 뿌리라 하자. 이렇게 입구를 생각을 안 했네? 여기 침대 하나 놓고 여기 뭐 그 상자 하나 놓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제가 여기를 집에 자꾸 누가 와가지고 내 거를 막 망치려고 그래가지고 못 오게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못 오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나갈 때 미로 형태로 만든 거지. 여기는 이제 나중에 닫을 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서 그래서 다시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서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까지 뚫어놓은 거라고 이제 체크한 거라 이거 뚫으면 되고요. 부시면 되고 여기서 이어지는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 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했어요. 여기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만들면 될 듯. 돌고 막아주고 아 여기는 희망을 갖게 하고 떨어지게 해야 되나?
하고 막아주고 여기를 막아주고 막아주고 막 애매하게 막아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개극혐이다 진짜. 이거 유리로 한다고 생각해봐. 절대 못 들어와. 저럴 거면 다 채우고 파내는 식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아? 옆에다가 파는 형식으로 만들어볼까? 흙 삽니다. 쉘커 팝니다. 뭐 사신다고 했죠? 저는 사는 게 아니고 흙 팔려고 하는데. 아, 흙 판다고? 아, 흙 주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사신다고 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쉘커요. 아, 쉘커. 아, 쉘커. 쉘커부터 일단 네. 할게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네. 자, 쉘커 여기요.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원래 얼마예요? 3만원인데. 아, 맞아요. 원래 3만원인데. 아, 그렇구나. 제가 너무 싸게 샀으니까 이거 드릴게요. 그래요? 그거 쓰시면 광장 갈 수 있어요. 잘 쓸게요. 네, 안녕. 예. 예. 야, 착하시네. 그 흙, 예, 주세요. 흙 네, 어떻게 받아야지? 아, 이렇게. 아, 잠깐만. 조약돌 가지시고, 석탄 가지시고, 밀시앗 가지시고. 지금 몇 개 주셨죠? 본인도 안 세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한 명은 세야 되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둘 다 안 세면 어쩌자는 거야? 집이 어디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 예. 일단 저희 집이 있는데. 네. 어,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어디더라? 저희 집이 집도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아, 여기 집, 저희 집 여기에요. 여기는 아. 제 개인 공간이라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죄송한데 박스 하나만 만들어주실래요? 두 개 이게 집이에요? 아, 예, 집이에요. 일단 아직 덜 지어졌어요. 근데 잠깐만, 자, 여기다 설치 여기다가 김창민님. 어? 형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잘 갔다 왔죠. 아, 그래요? 뭐 하세요? 아, 저 흙을 좀 거래하고 뭐예요? 있었는데. 흙을 왜 사는 거지? 집을 왼쪽에 그 흙을 쌓아가지고 판에서 만들려고 지금 흙을 좀 지금 어떻게 나가죠? 그걸 파면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돈이잖아요. 다 아시면서. 아, 그쵸. 잠깐, 저 따라오세요. 나가려면. 집이 왜 이러냐 자꾸. 아니, 이거 완성이 너무 궁금한데. 아, 이거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근데 이거 짓다가 시청자분이 아니 이거를 왜 굳이 머리 아프게 이렇게 짓냐. 흙을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파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흙을 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일단 잠정 보류고 옆에다가 제 땅 사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쌓아서 만들려고요.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고 자 한 명 더 나와야 되는데 예, 한 명 더 오시고 사실 그 쉐이더 알려드리러 온 거거든요. 어, 어떤 거요? 쉐이더라고 그 시청자분이 확실한다고. 아, 시청자분이 그 알려달라고 네, 좀 네, 어떻게 해요? 진짜 금방 하는데 그 ESC 누르시고 예. 아, 스고이 이러면 밝을 거예요 이제. 어, 가볼게요 이제. 밝아지셨죠? 똑같은 거 같은데요? 차이가 있나? 이제 동굴 같은데 들어가면 엄청 밝을 거예요. 일단 오신 김에 네. 요거 흙 좀 여기 제 땅에다 이게 좀 약간 발라주실래요? 저 흙을 좀 더 갖고 와야 돼서. 저 돈이야. 아, 돈. 아, 돈. 어, 나 왜 돈이 없지? 잠깐만, 집 좀 같이 가요. 또 들어가라고요, 거기네. 어, 내 돈을 여기다 넣었나? 아, 들어오지 좀 마시고. 얼마나 주셔야 돼요? 돼요? 저 2,500원. 어? 아, 돈이 없네? 돈이 있었는데 내가 먹었나? 내가 내 걸로 해버렸나? 아, 죄송한데 흙 반납할게요. 죄송한데 돈이 없어요. 네? 아니, 저 괜찮네요. 그냥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그럼. 아니, 그럴 순 없고. 아니, 괜찮네요. 흙 받으세요. 권한은 어떻게 줘요? 어, 설정에 들어가서 슬래시 부동산 설정. 강하늘? 서하늘? 아니, 성하늘 맞아요. 성하늘? 첫눈에 뿅? 근데 저희 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 왜... 흙을 좀 해주세요. 아, 저거 해드릴게요. 아. 제가 일단 여기 흙 드릴 테니까 이걸로 가득 흙으로 된 탑을 쌓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그 잠깐 와보세요. 예예. 그 하고 계세요, 두 분? 두 분 하고 그 계시고. 꽉 채워놓으세요. 위로 몇 칸 채웁니까, 이거? 흙이 다 써질 때까지. 토담. 이게 뭐야? 그냥 하는 거 하고 있어요. 어, 좋아요. 스고이. 아, 네. 자, 더 드릴 테니까 하고 계세요. 설마 했는데 진짜. 잠깐만. 스탑. 공간 비워놓은 거 아니야? 공간 비워놓은 거 아니죠? 어,
어디요 어디요? 아니요 다 메꿔놨어요. 아니, 가득 메꿔놨는데 왜 다 빼시는 거? 아 다 채우셨구나. 아니 지금 저희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절차예요 이게 원래. 감리가 왜 있어? 감리가 왜 있냐고. 검사는 해야죠. 그리고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좀 네? 뚫은 거 좀 채워주세요. 제가 확인하느라 뚫어서. 이게 그냥 검사를 안 하면 이게 여러 명이 협업하는 거라 로스가 나요. 그래서 이거 필수적으로 뒤집어 까긴 해야 돼요. 어떡하지 이거 흙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아 진짜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흙이 없어서 안 되겠다.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초 시루떡을 만들고 계시네. 아 사과목님이구나. 아니 이게 시루떡이 네. 아니고 제 집이에요 집. 이거를 개미 키우기 보면 네. 개미가 파먹은 대로 집이 되잖아요. 아 네. 그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이제 흙을 이제 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와. 미로 네. 형태로 집이 되는 거죠. 아 우와. 근데 우와. 이제 흙이 네. 다 써서 옆에 있는 흙에서 좀 채취하려고. 아. 자, 그러면은 분배합시다. 일을 분배합시다. 자, 오세요, 아, 오세요. 다 오세요. 아, 오. 예. 자. 첫눈의 뿅 님은 여기가 네. 매직방 님 땅이거든요. 네. 사 오세요. 땅을 하나. 매직방 님한테. 여기 땅을 사 오세요. 왜냐면 여기 지금 좁으니까 그거를 해 오세요. 매직방 님한테. 성하늘 님은 옆에 있는 흙 다 네, 여기다 네. 좀 캐 주시고. 여기 아, 잔잔발이 여기 있거든요. 갈더라고요. 요거 네. 한 숟가락 푸지게 긁으면 나와요. 몇 박스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네, 마무리 이거 일격 해주시고. 네. 그리고 사과목님은 그 도네이션 흙 도네이션 박스를 좀. 아 흙 도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제 거 긁어 올게요. 예 긁어 오시고 네루짱님은 그 좀 매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이게 다 뭐 사러 잘 됐다. 포도네님 여기 와봐요. 올라와봐요. 흙 좀 쌓아요. 다 지금 일을 시켜가지고 아, 없네. 정방형으로 그냥 꼼꼼히 쌓으면 돼요. 빈자리 있으면 안 돼. 만약에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여기 뭐 이렇게 뭐 없다? 여기 비어있다? 이러면 안 되고 꼼꼼히 이렇게 꽉 채워서 밀도 있게 흙이 다 떨어질 때까지 쌓으세요. 혹시 흙이 좀 생겼나요? 아우 잘 됐다. 두 분이서 같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로 인사하시고 여기 이제 포도네님이고 아, 알바생이시구나. 네, 성하늘님이시고 흙 다 하세요. 첫눈의 뿅님 그 삭. 어 감사합니다. 새싹님은 왜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일하라고 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하고 계세요. 네. 그 아직 네. 그 쿨타임이 안 돼서 네. 지급은 좀 이따 할게요. 형평성 문제로 지금 지급하면 첫눈의 뿅님이 흙은 아,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아, 예? 흙 어디 있어요? 아 흙 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삭. 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흙은 여기. 아 흙이 마르지가 않네. 흙을 더 구해올게요. 그 여기서도 좀 캐오세요. 여기 흙 있거든요. 여기서도 캐오세요. 광장을 안녕하세요. 어떻게 갈지 몰라. 칼로 왔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이님 안녕하세요. 네 흙을 어디다 넣어드리면 될까요? 흙을요. 뿌려드리면 될까요? 예 뿌렸어요. 일하시는 분 있으니까 거기 네, 그분한테. 준대병님 안녕하세요. 네. 서로 인사하시고 통성명 하시고. 네. 야 이거 바빌로니아 같아. 개멋있어. 여기 위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 위요? 저기 높이까지? 아니 그냥 그 흙이 닿는 데까지예요. 닿는 데까지요? 네. 아 그러면 흙이 되는 데까지. 저도 온 김에 좀 뿌리고. 아 좋죠. 네, 제가 삭을 드릴게요. 좀 넣어주세요. 비 올 땐 쉬어요. 비 올 땐 쉽시다 이거. 흙이 잘 안 붙거든요. 아, 감기 걸리니까 다들 내려와요. 내려와요. 아, 내려와요. 쉬는 감기 걸려요. 시간도 보장해 주는구나. 네, 내려. 비 올 땐 쉬어. 지금 됐네. 아, 됐네. 비 피할 데가 없는데요. 그 옆에 유리벽 있어요. 유리벽. 아, 유리벽. 아, 오케이. 그 유리를 잠깐만요. 네. 아, 네, 그냥 오픈할게요. 집을 부시고 아, 들어가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쉬세요, 여기. 아, 선생님, 여기 집에 네. 물이세요. 세요? 아,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 여기서부터가 집이에요. 예. 여기는 정원. 아 이게 경계가. 여기서 이거 한번 폭주 가면 어떻게 되지? 어? 아 그 아까운 거! 폭주 진짜 비싼데. 비싸요? 얼만데요? 한 세트에 3-4만원 올랐어요? 그 뭐, 높을 때는 15만원까지예요 15만원. 그럼 흙이 몇 개야? 흙이 몇 개야 뭐야? 아 이게 흙으로 계산을 하시네. 아니 아 여기 화폐가 흙이에요? 아 제가 순발력이 없어서 한번 잘못 누르면 한 연속으로 눌려서 한 3-4개가 쏴져요. 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기 뚫려 있긴 하지만 문으로 다녀주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비 오는데 이거 해도 되나? 지금 비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고 나는데 비 올 때 하면. 비 올 때 가지고 그 어? 낙상한 다음에 내 핑계 대려고. 그 금지예요, 금지. 낙상.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그 열심히 해 주신 분들 쭈루룩 서 계시면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진짜 많이 주시겠지? 자, 얼마나 주실까? 3,000원. 뭐라고요? 자, 다음. 3,000원. 자, 다음. 3,000원. 아니, 이거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3,000원. 3,000원. 감자라도 가져가야겠다. 자, 3,000원 드렸고 여기서 오늘의 우수사원 보너스 있습니다. 보너스. 제가 안 보는 척 했지만 다 구석구석 보고 있었어요. 첫눈의 뿅님. 오~ 네. 박수! 그 드리는 이유는 제일 궁시렁됐는데 궁시렁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흙을 두 개 들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돈을 들고. 예, 참 여러분들 양손에 올 때는 허전했지만 돌아갈 땐 돈 두둑히 들고 이제 돌아가는 하루가 됐고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흙이 오면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흙을 네. 인원당 네. 제가 알맞게 분배를 할 겁니다. 그 흙은 우리가 어렸을 때 숙제 있죠, 숙제. 그만큼을 여기 위에다 쌓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제가 제접할 때까지. 아니었나요? 숙제는 감자 3개. 네? 감자 3개.